예, 교수님 참 요즘 답답하다는 분들이 유난히 많네요. 그렇죠. 무고죄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법조계 이쪽 저쪽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 예상을 한 건데 그 예상을 깨고 무죄를 때려버렸단 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판사도 못 맞췄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도 뭐 선거법은 80만 원 안짝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무고죄는 피해 나가기 힘들다 싶어서 아. 거기 역량을 집중을 했는데 일단은 판사가 이재명 쪽에 손을 좀 들어줬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판결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 해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수 안 했다. 아.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한 판결 내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는 2심에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그 판결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성 씨가 예. 이재명 씨의 재판에 나가가지고 가짜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이 기소한 게 6건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4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내려진 거예요. 그 4건이 이제 뭐냐면은 성남시에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 예. 그랬더니 김진성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그렇게 듣고 또 이재명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쉽게 말하면은 KBS PD가 KBS 측하고 그다음에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그 당시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이 짜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KBS에 대한 고소 즉 그 최초로 PD인가 그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예. 모든 죄를 갖다 이재명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짰다. 그렇게 말한 적 있냐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말한 적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 그랬더니 예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 협의 중이다. 쉽게 말하면 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딜을 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증인에게 직접 했나요? 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철호 PD가 고발은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 그 협의가 언제 있었나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아, 예. 이재명 씨 구속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게 왜? 그런 사실이 없거든. 근데 만약에 시점까지 특정을 했단 말이지. 이재명 예. 씨 구속 전이라고. 그다음에 선거 전에 KBS를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럼 왜 협의를 했느냐? 뭐하러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을 왜 봐주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 선거가 진행 중인데 괜히 KBS는 척을 줘봤자 좋을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서로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 물론 그런 적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증언이거든요. 제1증언, 4증언, 5증언, 6증언 이게 다 거짓말로 판정이 된 겁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 이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이걸 예. 갖다가 김진성이 없는 기억을 꾸며대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액수도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500만 원입니다. 나왔어요. 네. 5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실체가 없잖아요. 이 사건 실체가 없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 그런 거짓 증언은 나왔어요. 이건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은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처가 어딥니까? 김진성 혼자 꾸며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는 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황당했던 거죠. 아니 위증은 쉽게 말하면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증은 했는데 교사를 안 했다? 그럼 이 재판이 누구를 소주 10병은 마셨는데 취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재판이 김진성 재판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남을 위해서 재판한 거거든요. 이재명 재판이란 말이죠. 혹시 이 증언이 누구를 위한 증언이에요? 이재명을 위한 증언이잖아요. 그럼 그 누가 시켰어요? 누가 받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억지로 잘라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일관성, 쉽게 말해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위증교사는 안 했는데 왜, 이 증언 왜 일어났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하.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심에서 이제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판결을 내렸으면 그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죄를 낸 이유를 좀 보시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통화를 이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든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예. 그리고 두 번, 이거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후 김진성이 증언하기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딱 하고 전화를 예.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보내주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뭐 접촉의 증거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접촉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 당시에 그 통화할 당시까지만 해도 김 씨가 증언할 건지 김진성이 증언할 건지 여부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증언할 건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진성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뭐죠? 미필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확인해서 묻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A란 B라는 가능성이 둘 다 열렸는데 그때는 A란 B라는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배제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뜻에서 이게 미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예. 고의성을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를 했는데 위증의 고의로 위증 교사를 한 건 아니다. 그럼 실수로 했다는 얘기냐 뭐냐 도대체. 그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도 문제인 게 통화를 딱 들어보고 그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 봐준 거예요, 다. 다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위증은 했는데 교사는 아니다. 예. 그럼 도대체 교사는 안 했는데 갑자기 김진성이 약 먹었나? 혼자서 부르르 나가가지고 혼자서 자가발전해가지고 위증한 다음에 또 혼자서 자가발전해서 자기는 처벌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처벌까지 받고. 예. 그러니까 김진성이 알아서 셀프 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너무 막 나나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변론 요청을 왜 보냈어요? 증언해 줄 거니까 보낸 거지. 증언해 주겠다는 예.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 증언 안 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왜 보내. 그다음에 아까 내용 어떤 내용을 할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네가 어떻게 증언할지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뜯어 맞춰서 위증하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증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몰라? 아니 모르는데 그걸 왜 줘? 변론 요지서를.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증언하기까지 개입하지 않았다. 아. 그럼 위증교사의 매 단계마다 매번 해야 되는 건가? 그 통화하고 이걸 보내줬으면 이미 교사를 한 거지. 이미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사한 사례의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과도 달랐습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항소심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여태까지 이런 판례들이 있고 그 판단의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입을 했어요. 전화를 걸고 변론 요지서를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증언할지는 요지서를 보라고 보냈단 말이죠. 예.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증언 여부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증언 요지서를 왜 보내는 거예요? 그 변론 요지서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증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라는 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 것인지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위증할 것인 걸 몰랐다? 그럼 왜 증언대 왜 세웠어? 예. 그 사람 뭐 하러 세워? 그리고 김진성 스스로가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교사를 받았다고 그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일단 판결만 보세요. 예예. 변론사에 따라서 증언할 것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 자기가 증인 채택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데 얘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죠. 보통 증인 세울 땐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러이러한 요지를 변론할 것이다 얘기가 된다며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 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한테 계속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지시적 의미와 그 함축적 의미, 즉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의 차이거든요. 이거는 증언 위증 교사범들이 그냥 단골로 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걸 생각해도 실체 일단 이 사건의 실체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KBS랑 KBS 측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장하고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짜고 이재명을 갖다 물먹이기로 협의를 했느냐? 예. 그 사실이 있느냐? 그 사실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을 그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그럼 김진성이 그 증언한 그 내용, 이른바 그 꾸며진 가짜 조작된 기억, 기억의 내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교사범이죠. 출처가 어디? 당연히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에서 나오고 이재명이 보내진 변론 유지서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죄를 갖다 때려버렸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호의적으로 해석하려면 너무 엄격한 증명을 대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얼마나 전에 재판에 살인범이 옛날에 그 석궁 판사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판사를 갖다 이걸 쐈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법정에서 따지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논리가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법정에서 수학적 증명에 증하는 그 정도의 명증성이 없는 그런 증거가 없는 한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한 나는 무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소고 뭐 이러는 거. 거의 그런 종류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려준 거다.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과도하게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명백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검찰 측에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위증 교사다라는 게 보통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나왔어.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이 정도의 증거가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그런데도 이걸 갖다 무죄를 그냥 때렸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위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위증 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길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해괴하게 났단 말이죠. 한쪽은 교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교사까지는 안 했는데 김진성이 오버를 해가지고 교사로 인식을 한다. 그걸 갖다 오버로 김진성이 그걸 갖다 교사로 인식을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된다라는. 예. 그래서 교수님 궁금합니다. 아까 여쭤봤던 건데 검찰 수사에서 시종일관 김진성은 위정 교사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야기인데 이게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더군다나 위정했다고 자백까지 500만 원 벌금형까지 받았다면 위정이 맞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이거 원래는 다 저기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죄를 내리려고 했는데 진짜 자백을 해버렸거든. 자백했는데 무죄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유죄로 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위증 교사죄가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진 거예요. 판결이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위증한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을 진 거야. 이것도 세게 때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뒷부분의 논리가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5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갖다 때려준 겁니다. 근데 위죄를 안 때릴 수는 없었던 게 자백을 해버렸고 자백을 했는데 판사가 너 자백했는데 아니야 너 죄 안 졌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때린 겁니다. 유죄를 때리되 어쩔 수 없이 때리되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작게 때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을 갖다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깔끔하거든. 예컨대 다 무죄를 하려면 둘 다 무죄지. 예. 위증 교사가 무죄면 위증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무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걸 갖다 나눠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증과 위증 교사를 나눠놨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느냐? 위증에 대해서 이미 자백이 이루어져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죄를 줄래니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이면서.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라는 이상한 해괴한 결론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판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을 여쭤봤던 것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담당 판사가 바로 이 위증 교사 담당 판사의 유창훈 판사였습니다. 죄는 소명되나 쟤는 인정되나 그때는 인정된다고 그랬거든요 교수님. 그쵸. 그러니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예비적 판단 한 번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죄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봐도 이거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판결 내린 게 바로 뭐였냐면 영장 기각하면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건 이건 충분히 명확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1차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아하. 근데 뒤집어진 내용을 딱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 그렇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 두 개의 판단, 두 혐의자에 대한 판단이 또 두 피의자에 대한 판단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정합적이 되는데 정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어떻게 본 거냐면 위증은 이재명 위증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얘가 뭐 오해를 해서 내지는 자기가 오버해서 위증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그 위증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하. 콘텐츠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얘가 꾸며낸 그 조작, 기억, 그 조작된 기억,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출처는 분명한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혈론 요지서에 나온 겁니다. 예. 누가 보내준 거예요? 이재명이 보내준 거죠. 아하. 이게 맞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걸 억지로 무죄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호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쨌든 위증교사 성립의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싸졌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은 교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오해를 해가지고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상한 판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2심 가서는 아마 이제 그게 크게 논쟁이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이 판결 자체 정합 논리적인 비정합성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술은 먹고 운전을 했는데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는 뭐냐? 거의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올 겁니다. 예. 수많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 판례들에서 그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들 요구되는 그 증명의 수준 쉽게 말하면 그 검찰에게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판례를 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반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뭐 1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했잖아요. 이건 뭐 유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였냐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정도로 유죄라는 건 너무나 명확했고 또 법원에서 1차 아까 영장기각판사회에서 1차 한번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확하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받은 사안인데 예.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다시 내려질 건데 판단이 다시 내려진다면 제가 볼 때는 2심 판결에선 엎어질 수가 있다.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예. 다들 위증교사는 2심을 보자라는 이야기 쪽으로 좁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이미 1심 징역 1년에 중형이 선고됐고 또 오는 29일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과 연결되어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위증교사 1심이야 1심 결과에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남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2심 본인과 관련된 추가로 3개의 재판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위태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알아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도 2심까지 이번에 이제 2심까지 떨어지는 거고. 이번 달 말이니까 이번 금요일인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에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아하. 그때 세게 받아서 9년 5개월. 근데 이 모든 범죄들이 김용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구죠? 정진상도 그렇고. 예. 이 사람들의 범행이라는 게 이재명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은 여기 하나가 비어도 알잖아.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막 환호를 하는데 지금 환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심 판결 내려준 것 뿐이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에 저쪽에서 딱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거법은 민주당 측에서 내는 반론 중에서 법리적 반론은 거의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법리적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렇잖아요. 법리적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이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이 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설명이 안 되거든.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어 도대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위증을 했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예. 판결문에 따르면. 음흠. 그러니까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려면 이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예.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1대2 지금 일단은 이번 달에 1대1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1이 돼서 비긴 게 아니에요. 1대1이다 하더라도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은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팀은 어. 6대1로 비겨서 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데 문제는 뭐냐.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 지난번에 선거법 위주로 나오니까 와!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또 저쪽에서 와!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분위기겠는가. 이게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예. 선거법 재판은 사실 1심, 2심까지, 2심, 3심까지 금방 끝날 것 같고. 위증교사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울 거거든. 예. 진짜 문제가 많으니까. 판결조치. 치열하게 싸울 것이기 때문에 꽤 오래 가고 아마도 2심 판결까지 진짜 끌면은 한 최소한 근데 이거 1심 판결도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래도 한 6개월 확정판 내년 말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예. 꽤 오래 끌 것 같긴 해요. 한 법조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좀 방심하고 이른바 지금 민주당은 환호 자기약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2심을 대비하다가는 2심에서 뒤집어져서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했는데 그걸 판사가 다 받아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판사가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그 유창호 판사 같은 경우 이거는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인데 여기다 무죄를 때렸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공범은 또 유죄야. 이 사람은 뭐예요? 단독범행자가 된 거예요? 단독범행자가. 황당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모순, 이 논리적인 부정합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2심 재판에서. 아니면은 무죄를 때릴 만한 혹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이유를 좀 대줘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김재성은 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예. 판결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묻는 건데 그게 판결이 안 들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제일 지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또는 국민의힘도 아닌 김진성 씨 수위가 있겠네요. 김진성 씨도 황당하겠죠. 이게 뭐지? 황당할 거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나머지 세 개 재판들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는데 일단 백현동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김인섭 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빨리 진행되면은.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른 재판에 다 다뤄졌어요. 이미 사건의 본질은 다른 놈들 처벌하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관련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뭐 기약 없어요. 대장동 기약 없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대선 전까지 1심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잘하면 1심 확실히 나오고 잘하면 2심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역시 공직선거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공직선거법하고 이겁니다. 예. 누가 이런 게시판에 글을 보내주시네요. 제가 최고의 농객 그러니까 최고의 유튜브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1대1인데요. 이 게임은 비교도 민주당이 치는 게임입니다. 판결 내용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리고 1대1이고요. 지금 후반전 다 끝나갑니다. 네. 후반전이 다 끝나간다는 의미심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